할렐루야, 10월 4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라. 오늘은 추석입니다. 우리나라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1년에 두 번 큰 명절이 있는데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습니다. 설날은 한 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늘 앞에나 땅 앞에나 정성을 드리는 날입니다. 새로운 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고개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몸을 숙여서 큰 절을 올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세뱃돈을 주죠. 세뱃돈을 왜 줄까? 굶지 말고 배고플 때 맛있는 거 먹어라. 올 한 해도 부지런한 삶을 살아서 풍족한 생활을 하도록 하라라는 의미에서 세뱃돈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추석입니다. 추석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곡식을 가꾸죠. 그리고 가을입니다. 가을에 친지들과 형제들, 이웃들과 같이 함께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도 한 곳에 모여서 땀을 흘리며 추수를 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떡을 떼는 날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추수 감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 옛적부터 추수 감사절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추석만 되면 과일, 각종 과일이죠.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떡도 하고 햇볕도 올리고 햇살도 올리고 그래서 조상을 먼저 섬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어른들에게 따뜻한 밥을 올리죠. 그리고 가족들, 친척들이 한데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두 명절, 귀하고 고귀한 날들입니다. 비록 내가 갈 곳이 없고 함께할 가족이 없고 함께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명절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갈 곳이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가족, 친척들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진정으로 감사하라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보잘것 없는데 어찌 감사할 수 있을까 하겠지만 몰라서 그렇습니다. 눈을 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만물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산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나를 길러주는 사람들, 나를 염려해주는 사람들, 나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사람들, 알고 보면 다 정말 귀한 일들이고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들은 그리고 그리스도 주님은 안 좋은 것까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쁜 것까지 화를 받아도 감사한 마음으로, 고통을 받아도, 괴로움을 받아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물며 그랄진데 우리는 산 가운데 일어나는 좋은 일, 아주 자그마한, 아주 조그마한, 아주 작은 좋은 일, 좋은 메시지 꼭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꼭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혼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한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전운전을 하시고 교통법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과속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졸업운전 하기 전에 꼭 차를 세워서 끼어있는 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이 땅에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 한솥밥을 먹고 귀한 여담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민족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38선이 꺼져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한민족이 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민족, 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 나라, 자기 국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 국가 간의 개성을 인정하게 하시며 서로 협력해서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지구촌이 되길 원합니다. 미국에게, 중국에게, 러시아에게 그런 막강한 능력과 권능과 힘을 주셨는데 지혜를 발휘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이 지구촌이라는 정원을 가꾸는 강대국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 고남나이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추석 귀하게 보내겠습니다. 말씀을 먹는 그리스도인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귀한 시간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